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이게 진짜일까? 주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며느리를 자기 아들 수발 들어주는 그런 종으로 생각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할머니 데려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며느리가 암에 걸렸는데 자기 아들 몸좀 챙겨주라며 보약을 지어주는 시험에 이런 미친 할매 네가 직접 와서 챙겨 먹이든가 원제 10년이 지나도 전화 안부 포기 안하는 시어머니 저는 남편과 결혼한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목처럼 저희 시어머니는 지금도 아직도 포기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저도 처음에는 며느리니까 또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달력에 시댁 식구들 전부 생일까지 다 표시를 해 놓는 것은 물론이고, 이걸 떠나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 안부 전화도 했었어요. 사실 남편이랑 저둘다 되게 무뚝뚝한 성격이고, 각자 가족한테도 전화를 거의 안 하는 편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여하튼, 저희 결혼하기 1년 전부터, 집 문제 때문에, 혼인신고 먼저 하고, 신혼집에 들어가 부부로 이미 살고 있었는데요. 그 해, 처음으로 시부모 생일을 제가 챙겼고, 그런 뒤, 저희 아빠 생신, 당일 아침에, 혹시나 해서 제가 남편한테, 자기, 오늘 우리 아빠 생신이야. 나중에 전화 한통 드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싶어 한번더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아빠 생신을 챙겨라가 아니라, 그냥 축하 전화 한통 드려라, 이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일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뭐, 그주 주말에 밥을 먹든, 뭐, 그런 거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온 남편한테 다시, 오늘, 우리 아빠한테 전화 드렸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 맞다! 아, 씨.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깜빡 해버렸네. 이래가지고 뒤집어졌죠. 엄청나게 싸웠어요. 나도 성격상 어머님한테 전화하는 거 너무 어렵고 또 하기 싫은 사람이라는 거너 모르냐? 알고 있잖아. 아니 너만 바쁘고 너만 어렵냐고. 나도 못 하겠는데 하기 싫은데 도리산 꼭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야. 넌 뭔데 안 해? 이렇게 싸웠고 사실 이때뿐만 아니죠 그 이후로도 같은 문제로 엄청나게 싸웠지만 이게요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저도 어느 순간부터 포기를 했는데 남편은 지금까지 진짜 단한 번도 저희 언니랑 형부한테 뭐새 인사 생일 전화 연락 뭐 카톡 이런 거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시부모뿐만 아니라 시누이한테도 했고요. 여하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는 식을 올리게 됐고 다시 1년도 안 돼서 여러 가지 약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는데 일단 제일 먼저 제가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다시 몇달뒤 이번엔 저희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죠. 진짜 딱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항암치료받고 수술도 해가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병을 잡아가는데 그게 그 다음 해였나? 아니 몇달 뒤였나? 여하튼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저도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시기가 어느 날 하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어머님 이러니까 내가 아까 우리 꽁꽁이 집에 불러가지고 보약을 좀 들려 보냈는데 너 혹시 그거 봤냐? 이래가지고, 이때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온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 어머님. 이렇게 대답을 했고, 동시에 속으로, 제가 항암 치료할 때 너무 많이 힘들고, 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그걸 아니까, 며느리 몸보신 좀 하라고 보내신 건가 싶었죠.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냐고요. 그래가지고, 제 딴에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올 정도로 엄청난 감동을 하는데, 그랬는데, 그래! 그거, 우리 꽁꽁이한테 딱 맞춤으로 지은 보약이니까, 내가 말안 해도, 네가 알아서 매일매일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여라. 요즘 너무 기운 없어 보이더라. 애가, 얼굴도 헬쓱하고내말 알았지? 딱 이러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순간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뻔 했어요. 어른이고 뭐고, 시어머니고 뭐고, 진짜 이건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님, 그걸 왜 저한테 챙기라고 하세요? 꽁꽁씨가 어린애예요? 자기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하세요? 그것도 싫으면 어머님이 직접 와서 챙겨 먹이시든가. 이렇게 결혼하고 처음으로 크게 소리치며 대들고 싸웠는데요. 이거는 뭐랄까. 단순하게 슬프거나 서운한 그런 감정이 아니었고요. 말 그대로 제 속에서 뭔가 뒤틀리고 딱 썩어버리는 느낌이 드는 거야. 사람으로도 안 보이고, 오만 장이 다 털린 거죠. 딱 이런 느낌. 그래서,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린 그냥 남이다. 기본만 하자. 이런 다짐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명절이고, 생일이고, 이럴 때만 보고, 새해 첫날 전화 한 통하고, 이게 다였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 전화 좀 자주 해라 이딴 그지 같은 소리가 종종 나왔고 이제는 뭐 분노하는 마음도 없어 그냥 네네 네, 할게요 이렇게 대답만 했어요 그러고는 그냥 안 하는 거죠 뭐 하든가 말든가 그랬는데 제가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2년 전이었을 겁니다 이때 또 전화 자주 해라 이러면서 이번엔 성질을 내는 거야 막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건데요. 어머님 아들은 장인으로 살아 계실 때 연락 한번안 했어요. 저희 아빠 생신 때도 연락을 안 했는데, 어머님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이러니까 깜짝 놀라며, 어? 진짜 그랬냐? 우리 꽁꽁이가 진짜 그랬어? 어이구, 이썩을 놈. 아니, 걔는 대체 누굴 닮아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등등등. 이딴 소리 하더니 얼른 전화 끊고 사라지는 거야. 그대로 깜깜무소식 한 동안.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 이제 더는 그런 소리 안 하겠지. 전화해라 소리 안 하겠지. 요구 안 하겠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난 설 다녀오고 이때도 별 소리 안 하더라고. 그런데 이번 어버이날 약속이나 잡아볼까 해서 모처럼 전화를 했더니 받자마자 대뜸 에이 그. 니네 목소리 까먹겠다. 내가 너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도 전화를 좀 자주 해라.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도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꽁꽁씨도 전화 자주 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래도 듣고 싶으면 어머님 아들한테 하라고 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꽁꽁씨는 저희 아빠 생신때도 전화 안 했던 사람이라고요. 이랬더니, 그래! 네가 예전에 나한테 그리 얘기했잖아. 어이구, 그 썩을 놈. 근데 그래도 너는 그러지 말고 앞으로 나한테 전화를 좀 자주 해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거지 같은 경우냐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안 했지만 너는 무조건 해라 이거 아니야. 솔직히 저도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아. 아예 연 끊어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내 남편 어머니고 또 내가 며느리고 당신이 시어머니니까. 아무리 거지 같고 미워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는 하자, 이러고 참고 있었던 건데. 자꾸 이렇게 전화 강요를 하니까 이제 점점 더 싫어져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이런 얘기를 안 할까요? 뭐 좋은 방법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야 그러니까 뭐야. 며느리가 죽을 수도 있는 큰 병에 걸렸는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 아들만 걱정하는. 즉, 남보다 못한 사람인데, 님이 해야 할 기본 따위는 없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이 세상에. 아니, 아들한테 암 걸린 며느리랑 이혼하라는 말안 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 지 스스로 좋은 심호라고 생각할 겁니다, 분명. 그러니까 님도 이젠 착각하지 말고, 모든 걸다 끊어요. 대댓글? 네, 네, 네. 이거랑 비슷한 내용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이야기 하나 있죠. 며느리가 암에 걸렸다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로 그 소식을 알리니까, 시모가 뭐? 병원 간다고? 아니! 그럼 우리 아들 밥은 이지랄. 야이 사연 엄청 유명하죠. 저도 옛날에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지워졌나 모르겠습니다. 이번 전화를 아예 하지도 받지도 마세요. 만났는데 전화 자주 하라고 잔소리하면 만나는 것도 줄이세요. 아예 끊어버리면 더 좋고. 전화 걸려오잖아요? 그럼 받지 말고 나중에 남편 오거든 콜백하라고 주든가. 그게 아니면 둘이 같이 있을 때만 통화를 하세요. 자식 목소리가 제일이지 며느리 목소리 따위 뭐가 그리 궁금하겠냐고. 3번. 그거 우리 꽁꽁이한테 맞춘 약이니까 네가 매일 챙겨 먹여라. 나는 말이지, 여기서 끝났어. 전화, 만남, 이딴 게다뭔 소용이야. 완전히 끊어버리고, 연 끊고, 그냥 짐승으로 보지 사람으로 안 봐요. 솔직히, 그 순간 면상에 쌍욕 안한 것만으로도 천사야. 나 같으면 욕했다고. 4번. 나는 네가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지 같은 꼴을 당하고도 계속 전화 받아주고, 저 새끼랑 꾸역꾸역 살고 있는 거, 도대체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내 부모를 대놓고 개무시하고, 아니, 아예 그런 노력조차 안 하는 놈인데, 그런데도 좋아 죽겠다고 연락까지 다 받아주고 그래요? 그냥 연락 전체를 안 받으면 될거 아니냐고요. 게다가 어버이날, 이땐 또왜 찾아간대? 생일도 센 까야지. 니네 부모는 사위한테 챙김을 받았냐고. 어? 너 혹시 남자 돈으로 먹고 사는 거야? 그래, 그럼 계속 그렇게 종전으로 살든가야근글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5번 아우 미친 늙은이 죽다 살아난 며느리한테 말하는 거 봐라 와 이거는요 나이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야 그냥 아가리를 찢어버려야 된다고 6번 최소한의 도리요 아니 도대체 무슨 도리를 말하는 겁니까 니네 시어머니는 사람 아니라 악마 같은데 아니, 어떻게 암투병하고 있는 며느리한테 지아들 보약 챙겨주려는 미친 말을 할수 있냐고요. 쓰니가내 딸이었다면, 나 모조리 엎었고, 바로 데려왔을 겁니다. 당연히 이혼시키죠. 지금 하늘에서, 부모님이 얼마나 피눈물 흘리고 계실지 모르겠다. 7반? 아니, 근데, 남편 누나한테는 전화를 왜 하는 거예요? 뭐, 미친 심호야 그렇다 치더라도, 신호이한테까지 그런다고? 나는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니, 뭐야? 덜덜덜덜덜. 8번. 별로 안 친한 직장 동료한테도 생일이나 새해에는 연락하고 그럽니다. 간단한 톡이라도 말이죠. 그런데 자기 장인 어른 생신을 생깠다고? 저게 사람 새끼입니까? 그런데 님도 그래요. 아니, 그런 남편 그런 시가에 새해 인사를 왜 합니까? 전화 받지 마요. 당연히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돌아가신 당신 부모님들 불쌍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고 살아? 9번. 님 바보? 아니면 아직 덜 당한 건가? 기본은 무슨 개뿔, 이은병? 10번. 아니, 신호이한테 새 전화를 왜 하는 겁니까? 게다가 죽을 병 걸린 며느리보다 지새끼가 먼저인 저 사람들 꼬박꼬박 만나고 싶어요? 왜? 님 남편, 쓰니 부모님 아예 안 챙긴 놈이잖아요. 부려 막심한 놈! 이제는 돌아가셔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이게 용서가 되냐고. 분명 니네 남편 속으로 엄청 편하다고 생각할걸요? 좋다고? 야, 하여튼, 이거, 나였다면, 보약 사건 이후, 영원히 연 끊었을 거야. 난리 치면 이혼하는 거지.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목소리> 이야. <laughs> 진짜, 어, 불구 대천 원수라 해도, 이렇게까지 할수 있을까 싶은데, 야, 이게 진짜일까요? 뭐, 하나 믿을 수, 믿기가 너무 힘드네. 어. 진짜 며느리가, 뭐, 악마 같은 며느리고, 진짜 막말 그대로 죽이고 싶다. 그런 상태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 야, 만약 이게 진짜라면, 진짜 이건 탈출을 해야 된다 봅니다. 나 같으면 정틀려서 못살것 같은데, 대단하네. 응. 감사합니다.